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 회계 처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기초는 끝났고요.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 거래 회계 처리가 훨씬 듣기에 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을 이제 배울 겁니다. 먼저 유동자산의 그 정의를 먼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금 묶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큼을 꼭 아셔야 됩니다. 유동자산 하면 이렇게 생각나시면 돼요. 자, 유동자산은 사용에 제한이 없는, 제한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추진 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을 보유하는 재고 자산. 정상적인 영업 추진은 1년입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 외에 보고 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결국에 봤더니 이 내용은 앞에 기초에서 우리가 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묶으면 이렇게. 그렇죠? 다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하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줄은 꼭 아셔야 되고, 다만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 자산과 회수되는 매출 채권 등은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 하면 이제 1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고 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원래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실현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현이 안될 수도 있어요. 좀 거리를 하다 보면. 실현이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1년 내에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못 받았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에, 만약에 비유동자산이라면 유동자산이 아닌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1년 이후에 실현되는 건데, 얘네들이 만약에 1년 내에 실현된, 되는 거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좌자산 보겠습니다.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유동자산의 정의에 들어있는 거 보면 이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예. 그 다음에 여기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얘네들을 이제 묶으면 이렇게 또 말을 할수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가 돼야 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은 다른 말로 보고기간 말, 기말이라고 그러고 회계에서 1년을 따질 때는 그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일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말까지가 1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현금의 형성 자산을 보죠. 현금 및 형성 자산은 세 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 쓰는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 명칭이에요. 통합 계정. 첫 번째 현금은 한국은행 돈 통화, 그 다음에 통화 대형 증권 중에 자기압 수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현금은 통화 대형 증권인데 통화 대형 증권 중에 자기압 수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론 실기. 그래서 이론하고 실무 통해서 이제 무조건 나오는 현금은 한국은행 돈, 통화, 그 다음에 통화 대형 증권 중에 자기압 수표, 타임 발행 수표. 이게 이제 무조건 현금이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자, 한국은행 돈은 이제 고액권이 없다 보니까 거래를 할때그 한국은행 돈 가지고 거래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한국은행 돈 대신 쓰는 그러한 돈들이 있죠? 증권들이 있죠? 이를 통화 대형 증권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하는 자기압 수표. 두 번째, 회사가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하는 타임 발행 당좌 수표가 있죠. 이 당좌 수표는요, 다른 회사 거 받아서 보관할 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타인은 다른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럴 때는 동사. 우리가 다른 회사를 갖다가 두번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동사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당좌 수표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또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뭘로 한다? 현금으로. 그에 좀 보기에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론에 나오는 이런 것도 있어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사채 이자 지급표, 우편한 증서. 가계수표는 이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일이 됐을 때그 주주들한테 통지표를 나눠주게 되죠. 이거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사채이자 지급표는 사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 그러한 관계자들한테 이자 받는 날에 지급표를 주고요. 이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둘다 이런 거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였기 때문에 현금하고 똑같은 거죠. 우편한 증서는 이제 우체국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이거 들고 우측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자, 우편한 증서는 예전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교고지 뭐 그런 데서 은행이 없을 때 그리고 우체국만 있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붙여줄 때 이렇게 우편환을 사서 붙여주면 이걸 들고 우측을 가면 이제 현금으로 바꿔줬던 그러한 증서입니다. 지금은요 이제 배당금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사채이자도 통장으로 그냥 들어와요. 우편환도 이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예전에 좀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내지 않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거래가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안 내고, 단 이론에서는 이런 건 내도 되죠. 상관없잖아요. 이론 문제니까.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는 다음 중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거낼수 있으니까 추가로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수표는 예전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행했던 수표인데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 통장 보겠습니다. 예금 통장 두 개를 알아둡니다.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뭐 저축 예금도 있어요. 보통 예금보다 조금 이자가 좀 높은 그런 통장이죠. 그래서 저축이란 말을 썼잖아요. 얘네들은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돈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예금 중에서도 다른 예금하고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하고 구분하려고 요구부란 말을 붙여요. 당좌 예금은요.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만든 통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할 때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으로 처리한다, 이거. 이걸 좀 밑줄 그어주시고. 뭐하고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냐면, 다른 회사한테 물건 팔고 그 회사에 당좌 수표 받았을 때, 다른 회사 당좌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또이 통장에다 돈을 넣을 때도 써야 되고, 이 통장에서 출금할 때도 써야 되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다 여기고 있는 거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뭘로 처리한다? 당좌 예금으로 처리한다.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통해서 돈이 감소되므로 그 금액은 대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보통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이자가 조금 있고요. 당좌 예금은 아예 이자가 없고 저축 예금은 이자가 조금 더 많고. 그래서 보통 은행에 가면 일반 보통 예금 통장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조금 높은 입출금 통장, 이 저축 예금 통장을 소개해 주기도 해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두 개만 나옵니다. 그다음에 형성 자산은 이론에만 나오는 건데요. 금융 상품 중에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는 형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론에만 나오고 있어요. 얘 3개월 따질 때 취득 일로부터 따져. 취득 당시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 여기를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3번을 보고서에 표시할 때이 이름, 통합된 이 이름으로 쓸수 있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런 문제는 내기 좋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통합된 이름은 보고서 작성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이 이름 써야 돼요. 구체적인 계정 과목 이름, 현금, 통합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좌자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좌자산은요. 단기 금융상품에 속해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걸로 회계처리해요. 단기 금융상품은 이두 개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단기 예금이라고 그러죠. 단기 금융상품이라 하면 금융상품 중에서 만기가 1년 이내인 거 다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두 개가 단기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1년 이내짜리만 정기예금, 정기적금 쓰는 거고요. 1년 초과되는 거는 장기성 예금 써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짜리 쓰는 거예요. 1년 이내가 돼야지 당좌자산이니까. 만약에 1년 초과되면 뭐 써야 된다고 기초에서 공부했냐면 장기성 예금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예, 이거 투자 자산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예,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예, 1년 이내라 하면 다음 연도 말까지 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단기 매매증권을 보도록 하죠. 예,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산 건데 그 유가증권은 예, 주식과 사채 이걸 말합니다. 예, 다른 회사의 주식과 사채를 산 것을 1년 내 혹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을 유가 증권에서는 지분 증권 이렇게 말하고요. 지분 사채를 채무 증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주식을 무슨 증권? 지분 증권. 사채를 무슨 증권? 채무 증권. 이게 등이라고 쓴 거는 사채, 국채, 공채 이렇게 채권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게 등이라고 썼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에서 중요한 거는 취득 시에 발생되는 그 부대비용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그 예, 취득한 그 취득원가는 시가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예, 시가를 정확한 말로 공정가치라고 그래요. 예, 같은 말, 시가 공정가액. 그 취득 시에 발생되는 그 부대비용, 이 부대비용은 다른 말로 이제 재비용이라고도 그럽니다. 예,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그 부대비용은 이제 수수료가 많이 나와요. 수수료. 그 부대비용은 뭘로 처리하냐면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요. 옆에 써져 있는 거잘 보죠? 비금융업. 참고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회사, 전산회계 2급의 회사는 개인사업자고 도매, 소매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융업이 아니죠. 이 비금융업은 수수료 비용 회계 처리할 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내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좀 약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이제 주식과 사채 등을 말하는데, 주식을 지분증권, 사채를 채무증권이라고 그랬죠?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계정과목 1년 내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있는 사채, 국채, 공채만 여기 해당이 됩니다. 1, 2번이 아니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사채 등을 취득했을 때세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이 중에서 2번하고 3번은 이제 투자 자산에 일반적으로 속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당좌 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당좌 자산 지금 한 겁니다. 물론 투자 자산에 속한 만기 보유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도 1년 내에 실현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당좌 자산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이거 공부하실 때는요, 이거 그냥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세요. 1년 내에 실현될 것으로 하는 그 부분은 너무 좀 난이도가 있어서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취득하면 세개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다음 단기 매매증권을 이렇게 취득을 했다 그러면 수수료까지 주고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처분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래가 있으면 회계 처리를 계속해 가야 되겠죠?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면 주식은 현금 배당 받을 때 회계 처리 한번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고요. 사채는 이자 받을 때 회계 처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사채를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을 딱 사서 가지고 있으면 처분하기 전까지 이렇게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으면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배당금 수익은 금전 배당 받았을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금전 배당, 즉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기말, 즉 결산일이 될수 있습니다. 결산일이 되면 이 단기매매증권은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할 때 가지고 있는 장부 금액보다 결산일 현재의 시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거나 떨어진 그 차액을 이제 변동분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올랐다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밑줄, 떨어졌다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하는데요. 이두 개는 앞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에서 배웠어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한 단어로 영업의 손익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참고로만 한번 봐두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2급에서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익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서로 상기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기하여 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라고 그런다면, 자, 우리가 A사 주식, B사 주식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A사 주식은 오르고 B사 주식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주식이 서로 다른 회사 거니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각각 따로따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따로따로 쓰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떤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익 본게 있고, 어떤 회사의 주식은 가지고 있다가 손해 본게 있다라는 것을 보고해야지 모든 정보가 보고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평가이익에서 평가 손실을 차감하거나, 또는 평가 손실이 크다면 평가 손실에서 평가 이익을 차감해서, 차감한다는 말은 같은 금액을 없앤다는 말이에요. 예.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해가지고, 예, 같은 금액을 없애고 남은 그 차액만큼을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산일까지도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평가를 해야 되고, 1년 내에 처분하기로 했으니까 처분했다라고 그런다면 처분에 대한 마지막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죠. 처분하면 단기매매증권 끝이에요. 처분하게 된다면 그 장부 금액과 그 다음에 처분 금액의 차액이 있겠죠? 그 차익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비싸게 팔았을 때, 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싸게 팔았을 때 이걸로 처리합니다. 처분할 때 혹시 수수료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분할 때 혹시 수수료가 발생된다면 처분 금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전산에게 그 2급에서는 내고 있지 않은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혹시 처분할 때 수수료가 발생된다면, 그걸 비싸게 팔았다면, 비싸게 팔았다면,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요.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처리 안 해요. 비싸게 팔면서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싸게 팔거나 또는 장부 금액 그대로 팔았다, 이익도 아니고 손해가 아니게 팔았다라고 그런다면, 그럴 때는 수수료만큼 회사가 손해 봤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수수료를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 어렵죠? 어려우면 일단은 취득 시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시험 문제인데요. 이게 다안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조금은 해야지 뭘. 아무리 기초한다고 그래도 이건 어려우니까
통과, 이것도 어려우니까 통과, 이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일단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넘어가요. 쉬운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 한번 이제, 처음에 넘어갈 때는 이제 몰랐지만, 또볼 때는 이제 앞에 안 거는 이제 쉬우니까,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한번 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식구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배우게 됐어요. 단기매매증권을 한번 사게 되면 그 금액은 이제 공정가치 시가로 쓰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수수료가 나온다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비영업권은, 비금융권은, 비금융권입니다. 예, 비금융업.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혹시 배당이나 이자를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수로 처리하고 결산시까지 혹시 팔지 않고 있다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주가가 오르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떨어지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처리한다. 그러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1년에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비싸게 팔았다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영업의 수익,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 식구예요. 한 묶음이죠. 회계 처리를 가르쳐 줄때그 자산을 사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회계 처리를 한 번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단기 매매증권, 즉 당좌 자산이지만 당좌 자산 하나만 딸랑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익 비용을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익이고 비용인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은요. 단기 대여금은 단기가 1년 이내니까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대환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통합 계정이에요. 통합된 이름. 예. 보고서 작성할 때이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계속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매출 채권입니다. 자, 매출 채권은 상품을 매출하고 받아야 될돈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상품을 팔고 외상하면 이 외상을 1년 내에 받아야 돼요. 예, 그 외상의 이름은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 때는 물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약정서를 당연히 써야죠. 약정서를. 예. 그 다음에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냐면 받으러음이죠. 예, 받으러음. 전자로 받든 종이로 받든 받으러음. 예, 받으러음의 만기는 1년 이내짜리입니다. 예,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제 채권입니다. 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을 묶어서 이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상품 팔고 발생된 받아야 될 돈,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그래요. 즉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채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통합 이름이고요. 매출 채권은 통합 이름이고 통합 계정입니다. 예, 여러 개 계정이 합쳐졌다는 걸 통합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예, 보고서 작성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이론 문제 낼 때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좀 팁을 잠깐 보면 선일자 수표는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수표라면 회사가 발행하는 수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수표를 발행할 때는 그 날짜로 발행합니다. 그 날짜로 발행한다는 말은 그날부터 현금 지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일부 수표 중에는 미래의 날짜로, 오늘의 날짜로 발행 안 하고 미래의 날짜로 발행되는 수표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 미래의 날짜가 돼야지만이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종이에는 수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어음하고 똑같은 그런 성질일 것이므로 이런 경우 이렇게 선일자 미래 날짜로 발행된 수표를 받으면 어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음이라는 게 약속한 날에 돈 주겠다라고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보면은 그 약속한 날이 미래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음 성격하고 똑같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 상품 팔았다면 그 수표 받으면 받으러음으로 그 다음에 상품이 아닌 거 팔았다면 그 수표 받았을 때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기에 이제 선일자 수표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거는요, 그 전에 이제 기초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자세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음에 대해서 좀더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가 되면 그 어음을 은행에다 넘기고요. 어음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음을 바꾸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뒷면에다가 우리 회사의 인적사항을 쓰는 행위를 배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어음은 만기가 되면 그 뒤에다가 우리 회사 인적사항을 써서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어음 대금을 회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금 받기 위한 배서라고 해서 대금 추심 이임 배서라고 합니다. 자, 은행에다가 어음이 만기가 되면 은행에다가 어음을 넘기고 배서를 할때 은행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은 어음을 받아서요,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한 다음에 어음 표면에는 그 어음 대금을 지급할 그 은행이 써져 있어요. 그 주거래 은행의 계좌,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의 계좌를 확인해서 대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추심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추심료를 요구하죠. 이럴 때 추심료를 요구하면 우리 회사는 당연히 추심료를 지급해야 되고, 추심료를 지급할 때 회계 처리는 뭘로 하냐면 수수료 비용으로 합니다. 이렇게요. 추심료 이름을 알아두면 돼요. 어음은 만기가 되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은행한테 추심료를 주고 회수한다. 그때 그 추심료 이름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수수료 비용. 추심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은 만기 이전에 은행에다 어음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주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시험 보실 때는 문제에 맞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험 문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내고 싶어서, 예, 만기 이전에 은행한테 어음을 주고 수수료 지급했다. 이렇게 안 내고, 어음이 만기가 되어 은행한테 수수료 차감하고, 수수료 줘야 될 비용이 있어서 수수료 비용 차감하고, 또는 수수료를 주고 어음 대금 회수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냅니다. 예,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낼수 있어서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서에서 양도하는 게 있어요. 배서에서 양도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 거래, 물건을 이제 사고 팔다 보면 그 대금으로 우리 회사 돈을 직접 줄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한테 받아둔 어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왔는데 그 대금을 줘야 돼요. 우리가 물건 팔고 그런데 다른 회사 어음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어음을 딱 발행해갖고 우리한테 딱 주니까 우린 기분이 좀 나빴죠? 왜냐하면 어음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그 기간까지, 지급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음을 딱 보관해요. 보관하고 우리도 물건이 필요해서 이제 물건을 사게 됐어요. 사게 됐는데 돈을 주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돈딱 주려고 딱 생각해봤더니 다른 회사한테 받아둔 어음이 있네? 그걸로 줘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회사한테 받아둔 어음을 다른 회사한테 받아둔 어음을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면서 또 다른 회사한테 이렇게 또 주는 것, 그런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를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배서 양도할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배서 양도하는 시점에서, 배서 양도하는 시점에서 그 어음을 소멸시키면 돼요. 어음의 소유권이 이제 그 우리가 물건을 매입한 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음을 장부에서 없애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아서 받으러움이라고 잡아놨는데, 자, 우리가 또 다른 물건을 갖다가 또 사오면서 이 어음을 배서 해가지고 넘겼다라고 한다면 이 받으러움을 그 물건 사온 시점에서 없애면 된다. 왜냐하면 이 어음에 대한 소유권이 그 회사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받으러움이라고 회계 처리한 비용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넘겼다 그러면 이걸 차변에서 처음에 받았을 때 사놨다가 대변으로 해가지고 없애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 어음은 만기까지 기다려야지 모든 대금 회수할 수 있는데 자금이 조금 필요하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할인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이전에 할인을 하게 되면 그 남은 기간만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은행이 그 부분을 갖다가 이자 계산을 해서 할인료라고
해가지고 할인료를 차감한 나머지 대금만 우리한테 주게 돼요. 그래서 어머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자금 융통할 목적으로 만기 이전에 은행에다 제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엄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만기까지 남은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계산해서요, 그거 차감한 나머지를 우리한테 지급해요. 이를 우리는 할인료라고 그러고 그 할인료 차감한 금액을 받게 돼요. 이 할인료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할 경우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어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하고 그 할인료 차감하고 돈을 회수할 경우 그 할인료에 대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용이고요. 영업의 비용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거든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좀 많이 나와요. 예, 반드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봐보시죠. 밑에 이제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라 상사에서 받으러 계정 과목 이름 그대로 써준 거죠. 그 10만원짜리 거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1,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거. 이거는 뭐냐면 그 할인할 때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은행에다 넘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은행에다 이렇게 넘기는 거래를 갖다 매각 거래라고 그래요. 시험에는 이렇게 은행에다 넘긴다 이런 식으로 냅니다. 매각 거래로. 이럴 때 대부분 거래가 어음은 할인할 때 대부분 거래가 매각 거래예요. 대부분 거래가 예. 이렇게 매각하는 거래로 처리하라고 하면 그때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1,000원 손해보고 99,000원만 이렇게 받게 된 거죠. 어음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매각 거래니까 어음을 없애야 돼요. 어음 할인에 대해서는 네, 매각 거래 가장 많이 발생되는 매각 거래로 나오고요. 매각 거래로 나오고 그 할인료 이름은 뭐라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거 꼭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서 배웠냐면 영업의 비용에서 배웠어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영업비용, 영업수익, 즉 수익비용 단원에 가면 공부할 게 없어져요. 이렇게 지금 자산, 부채, 자본 쭉 하고 이제 수익비용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같이 섞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밑줄만 긋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음은 좀 공부한다. 외상매출원보다 받으러면 공부할 게좀 많죠? 뭐 때문에? 배서 때문에. 배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할인. 할인료의 이름. 그 다음에 출시료의 이름. 수수료비용. 그 다음에 배서 양도시에 대변에다 그 어음을 써서, 이름을 써가지고, 예, 없애야 된다라는 거. 어음은 이렇게 어음 기입장이 있습니다. 어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면 기입장에,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 기입장에 써서 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대출금 이 계정, 이 장부에 대해서 시험에 이제 T자 모양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T자 모양으로 나오니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이걸 좀더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외상대출금은 자산에 속하죠? 자산의 채권에 속합니다. 작년에 회수 못한 외상대출금이 있다면 그걸 차변했어요.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외상대출금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면 차변했었고 올해 외상으로 판거 있다 그러면 받아야 될 돈이 생겼으니까 차변에 외상대출금 회수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써서 빼고요. 그 다음에 물건 외상으로 팔았는데 우리 물건이 조금 하자가 생겨서 반품이나 앳누리 또는 대금을 상대방이 빨리 갚아서 깎아줬다 그러면 이만큼은 외상대금에서 받지 않는 것이므로 이만큼 외상대금에서 안 받는 거니까 외상대출금에서 뺍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는데 거래처가 파산돼서 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그런다면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에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해야 되니까요. 맨 마지막에 부족한 쪽에다가 그 금액을 써가지고 차액, 그 금액 써가지고 차액이 잔액인데 이게 장부를 하기 때문에요. 기말 잔액은 이렇게 대변에 생기게 됩니다.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요. 다음 중 외상 매출금 대변에 나타나는 게 아닌 것. 또는 다음 중 외상매출금 차변에 나타나는 게 아닌 것. 이게 차변 거 하나, 대변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형광펜 밑줄 긋고 문제 이론 문제 대비해서 조금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 당구장 표시는요, 이걸 보고, 김말의 외상매춘금 잔액 구하는 방법 쭉 써봤습니다. 김말의 외상매춘금 못 받은 돈 구하는 방법은 작년 거못 받은 돈에다가 올해 예상으로 판거 더하고, 그 다음에 회수한 거 빼고, 반품 애누리 할인해 준거 빼고, 뒤손 처리된 금액 빼면 못 받은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네, 계속 당좌 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을 1년 내에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쓰는 채권입니다. 상품이 아닌 거. 상품하고 구분해야 돼요. 상품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그게 외상이면 외상매출금, 어음받았으면 받으러 못사단다고 그랬죠? 그러지 않는 거는 다, 즉 상품이 아닌 거판 거는 다 미수금 씁니다. 따라서 어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수금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팁을 좀 중요 표시합니다. 어음을 받은 경우에도 상품이 아닌 거 판다면 미수금을 처리한다.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선급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까지 보시면 더 이해가 되니까 예제 한 번씩 살펴보시고, 선급금은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미리 준 계약금을 말하죠. 미리 준 계약금, 뭐 우리 다른 말로 착수금 이런 거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 있죠. 착수금을 주거나 뭐 계약금을 주거나 이런 거 하면 선급금이라고 해요. 선급금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채권입니다. 그래서 자산에 속해요. 일반적으로 그 대금은 1년 내에 받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그 물건을 1년 내에 받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 속하는 거고, 그 물건을 받는 순간 이 계정 과목은 또 사라집니다. 물건을 딱 받으면 미리 준 계약금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계약금 제하고 하면서 계약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깐 쓰는 계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예제 표시할 때 거래 판류소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어요. 예제 한번 볼까요, 이번 건? 나라 상사의 상품 10만 원어치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상품은 아직 안 받았으니까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고, 계약금 10% 받은 건 거래가 맞고요. 10% 그준 거는 이제 거래가 맞고, 상품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준 거니까 상품을 아직 안 샀죠. 상품을 아직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금은 준 거니까 계약금은 거래가 맞고요. 이 계약금이 선급금 이렇게 생각나야 되고,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이렇게. 그리고 선급금은 자산이고, 받아야 될 물건을 받아야 될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의 증가, 자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좌예금도 자산인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판류소에 맞춰서. 자, 실기 시험은요, 이 문제를 이렇게 써주고 입력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수 수익과 선급비용은 이제 기초편에서 나중에 배운다 그랬는데, 이제 본 단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두 개는 조금 어렵고요. 주로 결산할 때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평상시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미수 수익부터 보면, 미수 수익은 보고 기간 말, 즉 결산일까지 발생된 수익입니다. 발생된 수익. 근데 그 돈은 다음 연도에 받기로 한 돈이요. 그래서 보고 기간 말, 결산까지 발생된 수익은 맞는데, 그 받는 돈이 올해는 못 받고 다음 연도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산시까지 발생된 수익인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내요. 보고 기간 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10만 원을 계산하였다.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냅니다. 이걸 좀더 뜯어서 좀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돈을 단기 대여했다 해 보겠습니다. 돈을 단기 대여했어요. 대여하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게 돼요. 단기 대여금. 돈을 대여하면 이자를 받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대여하고 그 이자 20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돈은 언제 대여했냐면 7월 1일 날 대여했다 해보죠.
그러면 7월 1일자로 돈을 대여했다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금하고 이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자로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산일이 가운데 끼어 있게 되죠. 이제 이자 20만 원을 다음 연도에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 계산이 시작될 때 올해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돼서 올해 이자 10만 원, 다음 연도 이자 10만 원 이렇게 해서 20만 원을 다음 연도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발생된 수익은 올해 수익 처리해야 되고요. 내년에 발생된 수익은 내년에 처리합니다. 비용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돈을 7월 1일자로 대여했다면 이 대여한 돈에 대해서 수익, 이자 수익 계산이 올해부터 시작되죠. 올해부터 시작되고 12월 31일이 되면 거래가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을 해서 장부를 마감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날짜까지 발생된 수익은 단기에 다 수익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자 10만원 발생된 거 있잖아요. 발생된 거 있는데 돈은 다음 연도에 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수익은 다음 연도에 받는다 할지라도 올해 수익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이자가 다음 연도에 올해 거하고 다음 연도 합쳐서 20만원 이자가 20만원 그 이자 20만원이 내년에 받는다 해도 내년에 20만원 잡아버려서 이자 수익 처리하면 그 이자 수익이 올해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올해 이자 수익, 올해 수익은 적게 잡히고 내년에 이자 수익은 더 많이 잡히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산일이 되면 12월 30일이 되면 혹시 결산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냐라고 봐요. 있다면 올해 수익 잡아야 돼요. 근데 회사가 안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12월 30일이 되면 이런 거 계산을 다 해보고 있어야 돼요. 해서 올해 발생된 이자 수익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자 수익 잡고 이자 수익 잡고 그 이자 수익이 수익에 발생이니까 대변에 쓰게 되겠죠?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맞은편에 뭐라고 쓰냐면 맞은편이 차변란이 맞은편인데 아직 받지 못한 것이니까 미수수익이라고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자 수익이 잡히잖아요. 그럼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내년에도 이자 수익은 10만 원만 잡아야 되니까 내년 되면 이자 부분만 조금 회계 처리해 볼게요. 현금으로 이자 20을 받겠죠? 이자 20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대변 쪽에 뭐 쓰게 되냐면 그 20만 원은 첫 번째 올해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내년 차기의 이자 수익 10만 원에다가 그 전에 못 받은 미수 수익, 즉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한 미수 수익 10만 원이 합쳐서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은 다음 연도에 가면 다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미수 수익이 조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게 왜 자산이 됐냐면요. 예. 우리가 받아야 될 수익은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자산이 된 거예요. 이게 권리잖아요. 예. 그렇게 자산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선급 비용은요. 미리 지급된 비용 중에서 보고 기간 말 현재 다음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기간 미경과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미수수익 위에 거좀 예제. 예. 시험 문제 나올 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날짜를 써주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는 날짜를 안 써주고 이렇게 써줍니다. 보고 기간 말 현재 이런 식으로 단기 대금에 대한 이자 못 받은 거 10만 원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자세히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갖다가 압축해서 내는 거예요. 회계 공부하고 시험 보러 온 사람은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해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못 알아들었죠? 예,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게 설명을 듣고 조금 알아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말한 대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산 시까지 발생된 이자가 1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받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아직 못 받았다. 근데 결산이 현재 이게 올해 수익이 맞으니까 이걸 장부에다가 계산해서 기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계산하였다는 말은 계산해서 장부에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받아보게 된다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급비용도 좀 설명해 볼게요. 선급비용은 다음 연도 비용을 올해 미리 지급했을 때그 다음 연도 그 비용 미리 지급했다고 해서 선급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제 보면서 이번에 좀 설명해 볼게요.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 90만 원 중에 기말 현재 10만 원은 기간 미경과분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올해 보험료 9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급한 거에 10만 원은 다음 연도 거 지급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료 90만 원 지급했을 때 보험료라고 회계 처리했겠죠. 회계 처리했는데 12월 31일 결산해 봤더니 이 중에 80만 원은 올해 거지만 10만 원은 다음 연도 건 거예요. 다음 연도는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이 보험료는 한꺼번에 지급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9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지급한 시점에서. 그리고 결산 시에 딱 보니까 보험료가 올해 거는 80만 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 발생분은 80인데 10만 원이 더 잡혀 있네. 그렇게 된 거죠.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80만 원 보험료 줬을 때, 90만 원 보험료 줬을 때, 차변에 보험료 90만 원 이렇게 잡았다면, 이 9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빼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80만 원 아치만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월 31일이 되면 10만 원은 올해 보험료가 아니므로, 보험료에서 90에서 10만 원을 빼고, 빼려면은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대변에 쓰게 되고요. 그러면 맞은편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그 10만 원을 왜 뺐냐니까, 올해의 비용이 아니고, 내년치 비용이어서, 내년에 비용 처리할 거다. 내년치 비용 처리할 금액을 올해 미리 줬다라고 그래서, 비용을 미리 지급함. 내년에 보험을, 10만 원어치 보험을 누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자산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비용이 된 겁니다. 지금 좀 들었는데도 어렵죠? 예. 뒤에 이제 문제 풀면은 조금씩 더 이해가 많이 돼요. 이게 한 번에 모든 게잘안 돼요. 이두 개. 자산이라는 거. 이게 수익 들어가고 비용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수익비용 아닙니다. 보기에 나오거나, 이론 문제 볼 때, 보기에 나오거나 그럴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옆에 그 이기적인 팁에 이거 좀 잠깐 별표는 미리 해놓으세요. 예, 결산 시까지 발생된 그 수익에 대해서 다음 연도 받기로 했을 때 쓰는 이름 미수수익. 그 다음에 결산 시까지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그 비용 중에 다음 연도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 다음 연도에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 이름, 선급비용. 이 비용이 이연이라는 말은 올해 비용이 아니어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비용 처리할 때 이연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급금은요, 예, 돈은 나갔어요. 예, 돈은 나갔으나 아직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씁니다. 예, 돈이 나갔다는 말은 예, 현금 나갔는데 현금 나갔다는 말은 꼭 금고 있는 현금을 이렇게 줬다는 그런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범위가 좀 광범위해요. 예,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을 주는 것도 현금 나갔다고 말해요. 예. 돈은 나갔는데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보통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출장비예요. 직원이 출장 간다고 그래서 돈을 주게 됐는데 얼마 쓸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림잡아 주게 돼요. 이렇게 어림자가 지급하는 이 돈, 뭐로 회계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가지급금으로 한다. 가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 쓰는 이름이거든요. 지급은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추후에 확정이 되면 그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돼 있어요. 이 가지급금은 자산이고요. 자산 중에서 굳이 말한다면 채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지급금은 출장 간 사람한테 출장 가서 써라라고 이제 준 거고요. 쓰라라고 준 거는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준 거죠. 회사 입장에서 말하면. 그래서 그 대여금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이제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돈을 줬는데 어떻게 이게 자산입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출장비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가 가지급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가지급했을 때 문제 나오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더 많이 나와요. 그 출장 갔다 돌아왔을 때그 가지급금 대체하는 게더 많이 나옵니다. 직원이 2박 3일 출장 갔다라고 그런다면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면 금액이 확정되니까 즉시 여비교통비로 출장비를 써버리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2박 3일 갔게 된다면은 그날 돈은 지급했지만 이 사람이 얼마 쓸지는 3일 후에 돌아왔을 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가지급금을 쓰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 되셨죠? 회계 처리 단위는 하루입니다. 출장을 오늘 갔다 오늘 돌아옵니다. 그럼 그날 중으로 금액이 확정되는데 가지급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여비교통비 한번 처리하면 되죠.
그 금액을 정산하면서. 근데 이렇게 2박 3일로 가게 된다면, 오늘 중으로는 이 사람이 복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가져갔는데 오늘 중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 가지급금을 잡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복귀했다 그러면 가지급금을 없애고 그 출장 가서 쓴돈 여비교통비 나머지 뭐 남았다고 그랬죠? 남은 거뭐 현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두 번째 게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를 더 많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금은요, 전도금은 다른 말로 소액현금이라고 그럽니다.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오면 전도금으로 회계처리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부서가 많거나 공장이 많거나 대리점이 많을 때, 원래 돈이라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금가에 와서 타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얼마 정도 필요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돈을 타가야 되니까 이게 업무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서나 또는 그 사무소나 뭐 현장 사무소, 뭐 대리점 이런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더 타기가 불편할걸요? 타러 오는 것 자체가 번거롭죠. 그래서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미리 돈 주고 정산하자. 그래서 미리 지급한 돈이다라고 그래서 전도금이라고 그럽니다. 계약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예. 실무에서는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예. 거기까지 말고 그냥 넘어갑니다. 현금 과부족은요, 현금이 과하거나 과잉이거나 부족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쓰는 거고요. 만약에 결산 시에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으로 안 쓰고요. 잡손실 남는다 그러면 잡입으로 합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결산 이전에 쓰는 계정이고요. 결산 이전에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뭐하고 비교해서 장부하고 비교해서 실제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쓰는 거예요.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많으면 현금 과부족 대변에, 적으면 현금 과부족 차변에 씁니다. 그리고 결산까지 그 원인을 밝혀야 돼요. 밝히려고 막 그랬는데 결산일 텐데 모르겠다 그러면 잡손실로 부족분은 남는 거는 뭘로 처리하냐면 잡입으로 써요. 즉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잡손실 잡입으로 바뀌죠? 즉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표시하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현은 표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산 시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는 거라면 즉시 잡손실 잡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결산 시에 어차피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잡손실 잡입으로 바뀌네. 그래가지고 실무에서는 그 원인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즉시 잡손실 잡입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현금 과부족으로 해줘야 되고 시험 문제 출제자가 잡손실로 한다, 잡입으로 한다 그런 말이 없으면 회계연도 중에는 즉 결산 이전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무조건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부족할 때는 차변, 남을 때는 어디다고? 대변, 과잉 시에는 대변 이렇게 쓴다는 거. 예. 좀 요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에 부족액이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잡손실로 남는 거는 잡입으로. 결산 시에 만약에 부족하거나 남는다면 결산 시에 시제 파악을 했어요. 근데 부족하거나 남는다면 즉시 잡손실 잡입으로 하는 거지 현금 과부족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 그 다음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는요, 이렇게 설명할 게좀 많으므로 예, 다음 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